안녕하세요. 충미다이 팀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템은요. 독일의 명품 스탠드. 회사죠. K&M. 이 기타 스탠드예요. 예, 2단 멀티로 나온 스탠드고요. 이 K&M 회사는요, 친환경적인 방법을 통해서 가장 높은 품질과 그리고 뛰어난 내구성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주력하는 회사입니다. 와우. 회사 설명 간단하죠? 자, 이거 독일 회사예요. 와. 오, 우선은 무게감이 좀 있어요.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뜻이고, 이거 봐. 와, 이거 스펀지 진짜 무슨. 와, 너무 탄탄하게 돼 있는데? 이건 접이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 돌려야 되겠다. 묶여있네요. 네. 짠. 오우씨. 진짜 튼튼하다. 강화 철. 네, 강철로 되어 있고요. 오, 진짜 튼튼한데? 그리고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오토 그립 기술이 탑재됐어요, 얘는. 레콜더 자체가. 그리고 끝부분에 이제 볼이 장착이 돼가지고, 기타 움직임이나 사고로 떨어질 위험을 좀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볼이 달려있네요. 네. 오씨, 되게 좋은데, 이거? 자, 그러면 이거를 좀 높여보겠습니다. 아, 이게 딱 걸쇠가 있네요. 딱 안 떨어지게, 이게. 안 미끄러지게. 오, 하나 더 있어. 아, 이렇게 2단으로 다 올려야. 그리고 올리고, 얘를. 딱 하면 되게 안정적으로 딱 되네요. 이게 높은데도 안정적이야. 그리고 그럼 양쪽에다가 기타랑 베이스를 한번 볼까? 자, 기타 오토 그립. 오, 오토 그립 딱 하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얘를 딱 잡아주네. 하고 기타에 지금 살짝 대요. 바디 자체가 지금 스펀지 돼서 바디가 되게 안정적이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오, 서로 지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스펀지가 얘가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거를 스펀지가 바디를 딱 잡아주면서 좀 안정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이 다리도 다 스펀지로 해놓지. 그렇네요. 와, 근데 이게 너무 튼튼하고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전용 기타 샵에 있을 듯한 그런 스탠드 느낌이라서 뭐 튼튼하고 되게 안정적이고 뭔가 전문적인 그런. 그리고 딱 여기 보세요. 오토 그립이잖아요. 그래서 얘 지금 베이스 쉐입 자체가 여기는 높고 여긴 낮아요. 근데 오토 그립이라서 자기가 알아서 베이스 헤드 쉐입에 따라서 잡아주는 게 달라요. 기타 얘는 깁스는 양쪽이 똑같은 쉐입이라서 같은 높이고. 이거 되게 좋다. 이거는 보통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삐그덕거리거나 안정적이지가 못하거든요. 얘는 지금 기분 좋은 가격으로 해서 12만 1,800원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19만 2,000원 정도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거 무게가 2kg 정도가 되고요. 높이는 800mm에서 이제 1,300mm까지 높이는 이제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높이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2단 그냥 다 높여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아요. 손으로 잡는 딱 위치도 그렇고 이렇게 편한 높이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좋네요. K&M 독일의 명품 기타 스탠드 2단 멀티 스탠드예요.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